자, 오늘 단어 나갈까 한번 볼게요. 이제 나오는 것들 보면 다안 좋은 일들입니다. 뭐일 터진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기도 하고, 재난이 이렇게 발생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비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고죠. One car accident. 이런 거, 그렇죠? Car acciden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쓸때 보면 제가 요거 하나씩 빠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쁜 버릇이 생겼냐면, accident라고 이렇게 읽는 버릇이 생겼었어요. 철자 안 틀리려고.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철자는 뭐 나중에 안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식의 노력을 하면 이게 입에 이상하게 붙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람들 첫인상 한번 얘기했었죠. 단어도 이 소리라는 것이 잘못 붙으면 잘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철자를 틀리더라도 일단은 뭐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강세 제대로 넣어서 car accident라고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안 빠뜨리게 되겠지 뭐. 그쵸? 빠뜨린다고 해서 큰일 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난다고 할때 뭐라고 써요? 이렇게 accident라고 씁니다. car accident. 이건 한 단어로 되게 많이 씁니다. 차 사고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Two, airplane crash. 그죠? airplane crash. 이것도 비행기 사고인데, airplane crash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airplane accident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사고예요. 근데 crash 자체가 뭐예요? 쾅!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irplane crash 하면 비행기가 땅에 쾅! 이렇게 해서 추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가 이제 airplane accident, airplane cra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rplane crash.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car crash. 그렇죠? 이것도 차 사고예요. car crash. 그래서 차가 쾅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airplane crash, 뭐 이제 car crash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accident라는 것도 보시고, crash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crush 이건 뭘까요, crush? 어떤 단어일까요, crush?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이런 단어인데, crush? 가수도 있나요? 아닌가? 명사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렇게 내줍니다. crush. crush, crush. 네, 이렇게 읽어주는데, 뭐 이런 식의 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유가 나왔네. 오케이, 아이유. 아이유. 그럼 이제, 야, 이, her를 아이유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I have a crush on her.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crush가 있어.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라고 이렇게 눈빛이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crush가 누구한테 crush 같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씀을 쓰죠. 이렇게, 아, 나 걔한테 참 마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한테 크러쉬가 있다고 하면 살짝 짝사랑 느낌도 나고. 좀 어른들이 쓰는 말로 연모 이런 말 쓰죠. 되게 어려운 말. 낭자를 오래전부터 흠모해 왔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맨날 이거 이제 크러쉬 나오면 이거랑 잘못 틀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쓰는 단어도 있어요. crush라고. 그래서 I have a crush on her.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다 이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I have a crush on him. 여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입에 딱 붙이세요. 그냥 I have a crush on him. 그래서 huge crush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큰 crush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짝사랑이 되게 많이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단어도 뜬금없지만 한번 알아는 둡시다. 크러쉬가 나와서 이거 나왔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수업이 참 앞뒤가 없네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네. 어쨌든 이런 식의 크러쉬는 뭐예요? car crash, airplane crash 이런 식도 있고, car accident 이런 식의 accident도 있습니다. 그래서 traffic accident라고 많이 쓰잖아요. 교통사고라고. Three, explosion. explosion이라고 하면 explosion입니다. explosion 하면 쾅이에요. 폭발 이렇게. 그게 explosion이라고 씁니다. explosion. explosion에서 이건 꽝에서 폭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explosion입니다. Four, mudslide. 자, 이런 게 나왔네요. mud slide예요. mud slide 이렇게. mud slide입니다. 그게 합쳐서 이렇게 해서 mud slide라고 쓰는 겁니다. mud slide.
자, mud slide는 뭐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mud 배웠었죠?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서 slide는 미끄럼틀처럼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산사태예요. mud slide. 그러니까 이게 진흙이 미끄럼틀처럼 쭉 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mud slide.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쓰던데. landslide. 이렇게. 아, 내가 붙였습니다. landslide. 이렇게. 이건 마찬가지로 땅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도 산사태죠. 그쵸? 네, 이런 것도 이제 natural disasters 입니다.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단어를 요렇게 요렇게 보면 이런 의미가 합쳐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snowstorm 이런 식으로 가도 이제 눈이 막 몰아치는 그런 돌풍이 부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mud slide, land slid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한번 강남 쪽에서 이거 제대로 나가지고 사고 엄청 난 적 있었죠.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주차장도 덮치고 집도 덮치고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그 자기 집에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정말 산이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잠기고 갇히고 막 그랬었는데 몇 년 전에 강남 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양재 쪽이었나?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죠. 이런 게 mudslide예요. landslide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면 mudslide. 네, 자. 5. firefighter. 이거는 그죠? 고마운 분들이죠. firefighter. 붙여 쓰기도 하고 떨어뜨려 쓰기도 합니다. firefighter. 이렇게 firefighters 이렇게 불러주죠. 이번 뭐 하는 분들이에요? 소방관이 소방관. 지난번에 소방관 두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무 저기 화재 작업 중에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처우가 좀 잘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불길을 잘 막아주질 못한대요. 예, 우리가 보면 완전히 무슨 뭐 완전 괜찮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개발이 돼서 좀 잘 지급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안 좋죠. 제 친구는 아니지. 군대 선임도 한 명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 소방공무원 됐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순직했어요. 되게 젊은 나이죠. 20대 후반 이랬으니까 후반 30초반 그때였구나. 네, 되게 안타깝게 부인님 남기고 자녀들 남기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파이어파이터를 쓰고 나오면 가슴이 좀 그래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잔불 작업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제 다 내보내고 이제 신입들이랑서 다 내보내고 이제 남아서 이거 한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제일 뒤에 이제 나오면서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빨리 나왔거나 자기가 먼저 나와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잔불 작업한다고 뒤 마무리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되게 아직도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남고 가슴이 안 좋아요. 이거 보면. 근데 이번에도 사고 난 거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사고 났더라고요. 잔불 작업하다가. 네. 그냥 과학이 발달을 하면 그런 잔불 작업 이런 건 좀 로봇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 firefighters 고마운 분들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런 분들이 타고 오는 차 있죠. 6. fire truck. 네, fire truck이라고 합니다. 이름 참 그저 딱 이렇게 기억나게 지었죠. fire truck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불자동차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고 했었어요. 네, fire truck 소방차 이렇게 보면 되겠고. 7. drought. drought 이건 뭘까요? drought 이렇게 가뭄이야 가뭄. 어떻게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찾아봤네? 혹시 병장님이 이렇게 제대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좀 뿌듯하게 해주시는군요. 예전에 배웠었어요. drought. 제가 아주 가뭄이라고. 이거랑 같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거 다음 게 꼭 같이 나옵니다. drought. 이거랑. 8. famine. 이거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와요.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옵니다. famine. 하면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뭄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먹고 사는 게 농작물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famine, drought, famine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가뭄 그리고 기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항상 같이 많이 붙어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거 또 이제 disaster죠. 9. blizzard. blizzard. 철없을 때는 그냥 게임 회사 이름인 줄 알았는데 blizzard.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힘들죠? 그렇죠? 오기 힘든데 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게 많이 있습니다. Blizzard. 이제 눈보라죠, 눈보라. 예전에 그래서 Blizzard 그 회사 로고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초창기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blizzard 하면 그런 식의 눈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태풍 오는 것처럼 막 불풍 오고. 10. hurricane. 그렇죠. hurricane입니다. 눈을 동반한 hurricane이 blizzard죠. 뭐. 그렇죠? hurricane 하면 막 돌풍 부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hurricane. 이거고요. 이것도 보면 hurricane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으로 오고 저쪽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사이클론으로 오고 이렇게 되죠. 이제 기후 때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지 이게 결국 같은 녀석이래요. 아열대, 열대성 해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거의 뭐 천년 만에 한 번 올 그런 규모라고 하던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허리케인. 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타이푼이라고 합니다. 태풍, 그렇죠? 11. tornado. 뭐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니까 미국에서 특히 토네이도가 많이 불죠. 그래서 이거 그 누구야? 이상한 나라 말고 마법 오즈의 마법사 오즈 마법사 거기에 도로시가 이거 타고 간 게 토네이도예요. 갑자기 불면서 집도 날려버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토네이도 경보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피해를 주고 순식간에 또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빨리 이동합니다. 거의 한 4,500km로 시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보를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그래서 가끔씩 이제 미국 뉴스 보면 어디서 토네이도가 불어갔다 그러면서 확 불고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그 투모로우라고 재난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면서 막 이런 게 있어. 그 청소부 아저씨가 막 이렇게 귀에다 이제 꽂고서 막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먹고 나서 흔들리게 먹고 나서 복도 청소하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 밖으로 건물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하다가 있었는데 막 이래가지고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저 교실문 밖으로 바로 절벽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게 되게 무서워요. 크게 발생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Tornado 이겁니다. 돌풍이죠. 돌풍. 그렇죠? 12. Volcanic eruption. 이거 우리 배웠던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volcano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걸 volcanic activities라고 했었고 또 여기서는 erupt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erupt라고 단어가 있다고 한번 했죠. 이렇게 팡 동사고요. 그런 것 자체를 eruption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배웠던 게 나오면 좋은데 나만 좋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3. tidal wave, tsunami. tidal wave예요. 이런 걸 여기 부릅니다. 쓰나미. 우리한테는 쓰나미로도 유명하죠. 타이더 웨이브 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헤일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이렇게 불러주지 않나요? 헤일? 이거 들어보셨어요? 잘 쓰진 않죠. 이제 거의 쓰나미를 그렇게 한국말처럼 되어서 쓰죠? 많이 또,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한자어로 해서 헤일이라고 불러줍니다. 헤일, 쓰나미, 타이더 웨이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면 일본말에서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쓸어가 버리는 쓰나미. 14. avalanche. 자, avalanche 하면, 이렇게 avalanche라고 하면, 아까 mudslide, landslide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눈사태입니다. avalanche. avalanche. 이렇게 합니다. avalanche. avalanche.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avalanche. 됐죠? 네, 이거 눈사태예요. 자, 다음 거 마지막이죠? 15. flood. flood는 홍수죠.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 수업 때 한번 나왔을 겁니다. 지난달인가 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것들은 다 natural disasters, emergencies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내일 마지막으로 해서는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어찌하는가,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필요한 물건들, 이름들 이런 것들 마지막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사실 이 자연재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긴 힘들어요. 근데 접하는 단어들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아 저거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 눈사태를 당해봐서 avalanche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눈사태 안 당해봐도 눈사태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런 거니까. 주말거리 갈 때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본문 들어갑시다.